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를 가로질러 흐르는 인천의 문원동 계곡에 넓고 커다란 바위 위에 틈 사이로 반송들이 자라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더불어 멋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와룡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천군 금서면과 함양군 마천면 사이의 지리산 북쪽면인데요.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1424로 송문교 위쪽에 있습니다. 용유담 계곡까지 4km, 칠성 계곡 9km, 덕양전 11km입니다. 물놀이도 가능하고 바위 주변에 야영할 만한 몇 개의 공간들이 있고요. 다리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와룡대가 마당처럼 내려다 보이는 계곡 옆 좋은 자리에 시설은 조금 미비해 보이나 데크와 그늘이 있는 미니 캠핑장이 있습니다. 송문교에서 마천 방면 150m 지점 문화마을 맞은편 여기로 좌회전에 들어가면 좁은 소로가 아슬하게 펼쳐지는데요. 잠시 잠깐씩 훔쳐보는 계곡이 장관입니다. 500m 정도 들어가면 청아한 소리로 반겨주는 조그만 실개천을 만나는데요. 여기서 30m만 더 가면 회차를 위한 곳인 듯한 소나무 그늘 아래에 알맞은 공간이 있습니다. 정면 논앞쪽이 계곡이고 오른편으로 지리산 천왕봉이 보입니다. 지리산 바로 아래여서 노지차박 캠핑 자리가 귀해 주변 서너 곳 중 아쉬운 대로 이곳이 그나마 소개할 만하네요.